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왔던 의사협회가 오늘 정부와 만났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면서 의료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의사들은 서울 광화문에 모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집회 이후 오늘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만났는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사 인력 증원과 같은 중대한 정책을 어떻게 국민 여론에 기대어서 결정하느냐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른다는 것인지. 지난주 보건의료노조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 나온 소비자연맹의 여론조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8%를 차지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의사수를 늘리면 얼마나 어떻게 필수 의료로 갈지 예측도 없습니다. 의사수가 많아지면 낙수 효과로 물이 넘치듯 일부는 필수 의료로 갈 거라고 합니다. 막연 그 자체입니다. 양측은 다음 달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에 앞서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총파업 등 강경 대응 분위기도 다소 누그러든 모습입니다. 의협은 지난 17일까지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2020년 의료파업에 참여했던 젊은 의사들마저 투쟁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강행 처리됐는데 정부와 의원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